2005년 8월 12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서초경찰서로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상황 설명은 고사하고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내면서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서울 서초동의 어느 오피스텔 4층.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팀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을 때 집주인이었던 29살 여성 정 씨는 노끈에 의해 목이 졸려 숨져 있었고, 신고 전화를 한정 씨의 여고 동창생 29살의 황 씨는 그날 친구 집에 방문해 잠을 자던 중 현장에서 범인과 맞닥뜨리면서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황 씨는 경찰한테 어젯밤 한 10시쯤에 친구와 함께 잠이 든 뒤에 한 새벽 5시 반쯤 이상한 소리가 나서 깼어요. 그런데 그때 침대 옆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흉기로 나를 찔러서 제가 그대로 쓰러졌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친구가 목이 졸려 숨져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 범인이 사건 현장을 완전 깨끗하게 정리를 다 해놓고 간 거예요. 살인 후 상당 시간 범행 장소에 머물렀다는 거죠. 머리카락 하나 없이 깨끗한 정도였대요. 완전 깨끗했대요. 당연히 살인에 사용된 노끈과 테이프까지 깨끗하게 수거해간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이뿐만이 아닌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체액이 묻어있는 침대 시트까지 깔끔하게 오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치밀한 거예요. 칼에 온몸을 7차례나 깊숙이 찔렸지만 간신히 살아남아 신고 전화를 했던 이황 씨는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다 보니 한동안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이 사건에 관한 증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오피스텔이 보안 장치가 잘돼 있고 사라진 물건이 이제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범인이 정 씨와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지문 감식과 CCTV 화면 분석 등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사망한 정 씨의 몸에서 남자의 체액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국과수에 체액의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는 동시에 정 씨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을 상대로 탐문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 중상을 입고 입원 중이었던 유일한 목격자, 그리고 피해자인 황 씨가 점점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이황 씨는 내가 그때 봤던 범인은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처럼 보였고, 키는 170 정도의 둥근 얼굴이었어요. 뿔테 안경에 빨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라고 중요한 증언을 해줬습니다. 경찰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에는 300여 세대의 이제 약 천여 명의 입주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 출근 퇴근 시간도 제각각이야. 거기다가 이 주민들이 경찰을 경계하는 거예요. 경찰이 정말 죄송한데 수사를 위해서 본인의 침이라든지 타액을 조금 이제 채취해서 조사해 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사에 더욱더 애를 먹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 경찰은 의심스러운 인물을 한명 포착하게 됩니다. 바로 피해자 옆집에 살고 있었던 28살의 남성 김씨. 지방의 한 대학을 졸업한 후에 광고업계에 종사한 적이 있었던 김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년 전 오피스텔에 입주한 남자였습니다. 당시 무직에 전과 하나 없었던 김씨는 그저 평범한 청년같이 보였어요. 바로 옆집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주자들과는 달리 별로 놀라지도 않아 되게 침착했던 거예요.
오히려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집에 오네. 키도 한170 정도에 안경도 쓰고 있고, 뭔가 여러 가지로 이 김씨가 범인 같은데. 김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심증을 굳힌 수사팀은 김씨한테 저 죄송한데 입에서 저희가 침을 조금 채취해가도 될까요? 김씨의 입에서 DNA 채취 키트로 세포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 11일째 국과수에서 피해자 여성 정씨의 몸에서 채취한 정액이 김씨와 일치한다. 라고 나온 거예요. 일치한대. 아, 니놈이 범인이구나. 경찰은 바로 김씨를 체포했고, 김씨 역시 5일간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바로 옆집 여성을 살해한 이유는, 범행 동기는 뭐였을까요? 사건 당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던 범인 김씨는 다니고 있었던 광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무직자 신세였습니다. 그 후에 김씨는 6곳이나 이제 회사를 옮겨 다녔는데 하나같이 모두 6개월을 버티지 못했다고 해요. 김씨의 어린 시절이 불우했던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인 부모님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하는 일 없이 자신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김씨는 어느 날 담배 한대 피우려고 복도 밖으로 나왔는데 오피스텔 바로 옆집인 복도 제일 끝방에서 남녀가 희희낙낙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옆집에서. 피해자 정씨가 자신의 약혼자와 즐겁게 시간 보내고 있는 소리를 들은 이 김씨는 갑자기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복도 끝 창문에 기대 있었던 이 김씨는 담배에 불을 붙인 뒤 피해자 여성의 집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귀를 대고 듣고 있었던 거죠.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입주했던 피해자 정 씨를 늘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던 이 김씨. 그날 끓어오르는 욕망을 느끼고 범행을 마음먹은 겁니다. 범행이 벌어진 8월 12일 새벽 5시 30분경 범행을 마음먹은 김 씨가 피해자 정 씨의 문 앞에 서서 아무 생각 없이 오피스텔 문을 탁 열었는데 열리네. 자동 잠금 시설로 된 현관문이었지만 그 문을 살짝 닫을 경우에는 가끔 잠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가 딱 그때였던 거예요. 문을 살짝 닫아놔서 문이 안 잠겨 있었던 거예요. 하필 딱 그날. 김 씨가 잡은 범행 날짜는 공교롭게도 피해자가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 황 씨와 함께 있던 날이었습니다. 인기척에 먼저 잠을 깬건황 씨였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황 씨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스럭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낯선 사내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돼요. 겁에 질린 황 씨는 정 씨를 깨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남자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황 씨를 봤네. 너 일어났구나. 범인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겁에 질린 황 씨는 엉겁결에 비명을 질렀고, 당황한 김 씨는 들고 있던 흉기로 황 씨의 등 부분을 7차례나 무자비하게 찌른 뒤에 침대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이황 씨는 그대로 실신했고, 이 과정에서 악쓰는 소리에 피해자 여성 정 씨가 잠에서 깬 거예요. 원래 범행 타깃이었던 정 씨에게 달려든 이김 씨는 칼로 위협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했습니다. 김 씨는 반항하는 정 씨의 옆구리와 팔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르고 변태 행위를 요구했어요. 그는 세 번이나 강간을 저지른 뒤에 정 씨를 욕실로 끌고 가 신체 곳곳을 깨끗이 씻도록 했습니다. 그런 뒤에도 김 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그녀를 죽이기로 마음먹어요. 그리고 이때 정 씨는 결혼이 3달밖에 안 남았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신고 안 할게요.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애원은 통하지 않았어요. 김씨는 피해자 정씨의 양 손과 발목을 준비한 청 테이프로 묶고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살해한 뒤에 김씨는 자신의 체액이 묻어있는 침대 커버를 오려내고 청소를 다 해요. 그리고 결박하는 데 사용한 테이프를 뜯어 챙깁니다. 그리고 그는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를 한강에 버려요.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김씨 초범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용이 주도하고 치밀합니다. 흉기에 찔린 후 죽은 듯 쓰러져 있었던 황씨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건 남자가 사라진 직후, 그러니까 범행이 시작된 지 3시간 정도가 지난 뒤였습니다. 완전 범죄를 했다고 자신한 그는 태연히 미리 예정된 입사 면접까지 받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태연하게 이사를 가거나 도망도 가지 않은 채 술을 먹고 그 집에서 그대로 거주했습니다. 바로 옆집 자기 집에서. 결론적으로 이 김씨는 특수 강간 및 살인죄가 적용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이 김씨는요, 죄가 너무 세다고 깎아달라고 처음에 항소했었대요. 그리고 그 항소심에서 우발살인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다행히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거예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사망한 것으로 착각한 후에도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죄질과 결과가 중하고 치밀하게 흔적을 제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해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다 하는데요. 결혼을 석 달밖에 남겨두지 않았던 예비 신부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현관문 도어락이 살짝 닫히는 경우에 문이 안 잠길 수도 있다고 하니 문은 정확히 딱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되풀이돼선 안 될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